여기 한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남자가 있습니다. 신비한 벽화를 둘러싼 살인 사건도 있지요. 자, 오늘은 당나라 왕권을 둘러싼 배신과 암투를 그린 역사 무협 추리극을 가져왔습니다. 당나라 퇴마사.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당나라 시대. 이곳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인데요. 우리의 주인공 원승은 아침 대바람부터 아버지가 불러 부랴부랴 달려가 봅니다. 원승을 부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매우 몹시 특이한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한 죄인 때문. 아니, 갑자기 더운지 옷을 훌러덩 벗어 제끼더니 그 옷들을 돌돌 말아 밧줄로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밧줄을 허공에 매달았다라는 사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밧줄이 꼼짝 않고 허공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버린 죄인. 저 차림으로 나가면 또 철컹철컹 철창 신세일 텐데. 그러나 단호한 유교가의 원승의 아버지는 그러한 요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승은 달랐지요. 도술에 능통했기 때문이지요. 소자의 추측이라면 어디에도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어찌 알았느냐? 거 참 용하네 용해. 요괴들의 행동 때문에 뒤숭숭한 이 시국에 이들을 물리칠 퇴마사까지 등장. 혼란하다 혼란해. 근데 더 이상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소인이 그날 저녁 졸다가 꿈을 꿨는데 그 죄인이 밧줄을 잡고 사라지는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소인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건 말로만 듣던 예지몽? 우리의 부지런한 원승은 죄인에 대한 정보를 이리저리 캐고 다니지요. 그 사람 어디더라? 아, 맞다. 사찰 서운사를 자주 찾아요. 서운사? 아주 가지가지들 한다. 절에 돈까지 꾸러 다녔던 죄인. 얼른 서운사로 가봅시다. 서운사에는 네임드 벽화가 하나 있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죄인들을 보여주고 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벽화였던 것이죠. 서두르게, 사람이 죽었다지 않나? 뭐? 사람이 죽어? 원승 인생 3회차 사는 것 같겠어요? 사건이 이렇게 우당탕탕 한꺼번에 터지니 포졸에게 물어보니 사찰 바로 바깥에 처참하게 죽은 시신이 있다고 합니다. 시신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처참하게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악귀짓이야. 악귀라니 무슨 말인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화에 얽힌 소문이 있었으니 벽화 속 귀신들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소문? 그러나 끊임없이 철벽치는 승려는 이렇게 말하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절대. 어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데 그렇다면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겠죠? 아유, 잔인한 그림들 속으로 아까 봤던 시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값을 치르는 벽화 속 죄인이 보입니다. 귀신이 어디 갔지? 게다가 벽화 속 귀신이 사라지는 이 어메이징한 현상. 나이는 쉰쯤 됐고 사흘 전 빚을 받는답시고 14살짜리 낭자를 억지로 철로 맞아들이려다가 낭자가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제물로 사람을 해쳤으니 지옥에 떨어졌을 때 배를 가르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업이구나, 죄업이야. 기록 속 그 전설이 현실로 둔갑하는 이 믿기 힘든 시츄에이션? 저 역시 그를 열흘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당나라 말에 능통한 단풍대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만 큰 소득은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뒤집어보게, 죽은 이가 누군가? 저 사람... 아니 넌, 원승이 그렇게 수소문하고 다녔던 바로 그 죄인? 톱질러 몸이 두동강난 시신을 보는데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가 안 났을까요? 이상해. 마르고 딱딱한 것이 꼭 피를 다 빨린 것 같잖아. 흡혈낭령. 경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피만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악령이. 그러고 보니 벽화에는 도박과 재물을 좋아한 죄인이 이 시신과 똑같이 벌을 받았는데 허리가 잘리는 벌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은 바로 옆에 누워있던 시신이 살아 돌아와 이그라이를 불태우며 시신을 보던 승려를 덮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승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가까스로 죄인을 막는데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벗기니 너
너는 단풍대사? 과연 벽화에 얽힌 살인사건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우리의 단풍대사는 왜 죄인의 얼굴을 한 것일까요? 우리의 원승은 이 괴기한 사건 사고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나라 퇴마사는 의문의 살인사건에 깊게 연결된 당나라 황족의 정치 싸움까지 다루며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2016년 중국 웨이보에서 주최한 웨이 소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당나라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있다. 당나라 퇴마사.